경석 투자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죠? 급등주, 테마주, 인기주 매매에서 도박의 신으로 돈을 번다면 자기 돈 확률이 클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급등주 매매에서 그럼 몇 퍼센트만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소수의 사람만 지킨다고 생각해요. 급등주 상한가 테마주 만져서 돈을 벌면 여러분이 지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공돈 의식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급등주 상한가 먹고서 여러분이 돈을 벌면 틀림없이 급등주 의식, 공돈 의식이 생겨서 돈을 함부로 쓰게 됩니다. 아, 진짜요? 예. 네.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복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65%가 뭐예요? 처음 사는 것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럼 35%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럼 35%가 괜찮은지, 그건 조사가 안 됐는데,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65%가 공돈의식에 팽배해서 그저 공돈이니까 막 쓰면 된다 생각해서 결국 더 가난해진 사람이 65%랍니다. 최근에도 한번 어제 사건이 터져서 8억이 당첨됐다가 동생하고 누나한테 동생한테 돈을 주고 나머지 음식점 차렸다가 망하니까 칼부림이 났죠. 지난번에 또 또 40억 당첨돼가지고 돈을 엄마가 안 준다고 집 따고 들어가서 절도죄로 뭐 고발하고 아우성 나서 이사 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공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돈. 그것이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그저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로또 복권이 당첨됐으면 공돈을 생각하지 말고 귀한 돈으로 생각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자나 받아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게 뭐또 하면 대단한 돈을 벌줄 알고 거기다 갖다 주식 투자했다가 40억 날린 사람도 있고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날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2개 샀다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요? 결국 나중에 절도하다가 큰 집에 갔어요. 돈다 날리고요. 주식에서 돈 올리니까 선물 옵션으로 간 거예요. 빨리 복구하려고. 근데 돈 벌어집니까? 더 잃어버렸죠.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뒤져보니까 강원도에서 경찰 아드신 분이 친구 도움으로다가 214억이란 아니야 403억인가 당첨된 사실이 있었죠. 그 사람은 후배가 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 1등 당첨됐는데 나는 안 됐더라. 그러니까 꼭 복권 좀 사봐라. 내 꿈에 네가 나타나서 1등. 그때 뭐죠? 연기돼가지고 한 번. 그래서 샀더니 살 시간이 없으니까 경찰 하니까 그죠? 직업이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잊어먹다가 후배한테 만 원을 주고 두 장만 사다 달라고. 그게 403억인가 404억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났잖아요. 강원도 살지 못하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사업한다고 서울로 이사 왔어요. 강남에 뭐 아파트 들어왔는데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강원도 니네 아버지 뭐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전 국민이 아는데 그러니까 경찰 온다. 경찰 했었다 그러니까 너 강원도에서 여길 왜 왔어 막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야 니네 혹시 니네 아버지 로또 당첨돼 그래갖고 이사가 되잖아요. 어디로? 뉴질랜드로 이민 갔대요. 이게 인터넷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공돈 의식이 팽배해지면 여러분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을 더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미인주 테마주 쫓아가지 마라. 이미 고평가되는데 또 추격 매수를 해요. 왜? 그거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일단 물리면 그냥 이제 아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인기 있는 너무 좋은 주식을 좋아하면 유행에 지나서 투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이 커질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나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눈이 돈 것만 생각했는데 벌 것만 생각, 일을 생각은 절대 안 하죠. 누구 모든 사람이 돈 벌 생각만 하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 얼마 간다 그러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왜 그렇게 얼마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나요? 그랬더니 돈 계산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돈 계산? 가만 있어봐. 여기다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얼마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만 있어. 신라젠이 30만 원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실제로. 신라젠을 샀는데, 아, 전문가가 3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사봐야 된다고. 3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만 있어봐. 1000만 원 투자하면 30만 원은 따블이잖아. 그러면, 아니야. 이게 15만 원이니까 30만 원 두 배니까. 그래서 1000만 원 하면 2000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하면 1억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러야 돼. 그래서 1억을 딱 질르는 거죠. 5000만 원 질르고요. 그렇잖아요. 이룰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딸 생각만 하니까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얼마나 많이 오른 건지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있는 대로 가서 질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지 뭐. 5000만 원 다 잃었어요. 여기 와서. 아, 이게 상한가, 하한가 세 번 나갔는데 남 느낌 뭐 있어요. 실제 우리 유련이 했던 일이에요. 최근에. 여기서 사가지고. 그런데 이게 단타방에서는 이런 데 추천하잖아요. 급등 나가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빨리가 안 떨어지면 어때? 손절이지. 그죠? 그러면 이런 데 싼 데서 사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싼 데서 사면 안 되나요? 그럼 이거 고평가 났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자를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 올라간 생각은 안 해요. 항상 내가 매수가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매수가에 얼마 샀는데? 그러니까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닥에서 이게 얼마나 올라온 거야? 이게 주도주로 간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매수가에 매물된 게 매수가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더 간다는 생각으로 잔뜩 붙들고 있다가 완전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매수가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매수하면 매수가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매수가를 잊어버리고 뭘 판단하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나 갔고 앞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뭘 생각하죠? 나는 매수가가 얼마 됐든 간에 이게 얼마 더 갈 거라는 생각만 오로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수가에 대한 생각을 빨리 잊어버리고 바닥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고민을 해보고 얘가 너무 갔으니까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매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사면 얼마 안 올라갔으니까 더 갈 거다 생각하고 여기서 산 사람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매수가에 매몰되다 보니까 더 갈 거라 생각만 하지 떨어질 거라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더방들에서는 급등 나가니까 무조건 추천 나가죠.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손절시키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방에서는 이렇게 급등 나가면 절대로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높거든. 또 올라갈 확률보단 떨어질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깎아줄 때 사라고 그러면 깎아줄 때는 안 사고 꼭 급등 나갈 때 추격 매수해가지고 몇 푼 먹으려고 했다가 물려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그냥 아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격이 비싼 생각은 안 해요. 왜? 먹는 거는 확실하게 트레이더방에서는 먹는 거는 추격 나가야 이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평가 나는데 살까? 중장기 투자는 이런 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 오면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급등 나가잖아요. 여기서 추천 나가잖아요. 7월 1일 날 일본 수출 규제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안 사요. 쳐다만 봅니다. 이렇게. 그다음 급등 나가죠. 어, 이거 더 가게 생겼구나. 그렇게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놓고 이제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나 손실났는데 어떡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는데 손실이 날 리가 없는데 왜 손실이 났지? 그랬더니 사실은 몰래 질렀거든요. 여기 가서. 나만 빼놓고 갈것 같으니까 질렀거든요. 그럼 빨리 손절해야지. 안 해도 어때요?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럼 분할 매수한 생각하면 떨어졌을 때더 사면 분할 매수로 단가가 나름 수익 깔고 가만히 있잖아요.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맨 트레이더 봐서 이거 쫓아가서 추격 매수해서 먹는 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질러 질러 그래갖고 가서 질렀다가 그냥 그죠? 올라가니까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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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쭉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투자를 배우면 중장기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트레이더의 방에서 이 추격 매수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방은 이렇게 사면 여러분은 10중 8구 다 실패해요.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저는. 미인주, 테마주, 인기 많은 주식을 너무 좋아하면 유행이 지나쳐서 투자하게 되면 급등 나가서 그러니까 신라젠 이 꼭대기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여기 가서 살까요? 가니까 추격 매수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종목 사야 된다고 올라간 종목 여기까지 올라간 걸 이렇게 많이 1200%가 날라간 거를 쫓아가서 상한가 나왔어. 끝났어. 팔아요. 위험합니다. 팔아요. 그래. 우리 이름 팔라고 하니까 아, 전문가인 나 30%만 팔고 좀더 기다려 볼래요? 그래 기다려 봐요. 다 팔아요. 끝났어. 다 팔아요. 이렇게 안 믿어요. 그죠? 그또 요거 좀더 올라갔으니까 기분 좋았겠죠. 그래 떨어지니까 아유, 팔아야 되나 보다. 장대 연봉 나왔네. 팔아야지. 팔아서 30%. 또 들고 갈래요? 글쎄. 팔아야 되는데.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알려만 줬지.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팔더라고요. 30% 들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30%만 자르고 나머지 들고 가다가. 몰라요. 그 다음에 잘랐는지는. 졸업하고 나가셨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매수는 절대로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바닥에서 얼마 올라가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고평가가 뭔지. 다르게 투자한다는 것은 역발상 투자와도 같은 의미죠. 좋은 기업이 실적이 대비 저평가 주식을 찾는다면 종목이 보여서 돈이 될 확률이 크죠. 여러분이 정석으로 벌어야 하면 자기 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사님도 어서 오세요. 정석으로 벌어야 여러분의 돈이 되는 거예요. 급등 테마 좀 와서 여러분이 돈이 될것 같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자기 돈 되기 힘들어요. 그런 거 만지다 10번 잘하다가 11번째 한 입에 털어놓은 것이 제 동생을 보면 알아요. 주식책을 백몇 권을 읽었어요. 전문가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깡통을 두번 내서 단타치다가 잘 보이다가 한 입에 톡 털어 욕심이 생기니까 한 입에 다 몰빵했다가 그냥 한 입에 톡 털어놓고 톡 털어놓고 두 번이나. 그게 무슨 일을 벌리는 거죠? 정석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제 방에 와서 한 6개월을 공부하고 정석으로 가니까 사놓고 묻어두니까 이게 세상 편한 게 없어. 좋은 종목 사놓고 묻어두니까 지가 알아서 해.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 기업이 실적이 꾸준한지 나쁜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수수료, 지불기기가 돼. 동업자는 정석으로 투자해서 돈을 쌓아가는 행복한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이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데, 실적이 나빠지고 뭔가가 이상한데도 자꾸만 이걸 안 봐. 그냥 내비둬. 그게 왜 그러냐? 비중의 원칙을 어겼거든. 한 번에 여기서 나가니까, 그죠? 질르라고 그러니까 5천만 원 갖다 질러놓고 나와서 떨어지니까. 아니, 이게 10% 장대 음봉 딱 나오는데 이거 손절하게 돼요? 여러분 쉽게 손절 가능합니까? 여기다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그죠? 10% 손절하세요. 5천만 원, 500만 원 날라갔는데 손절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그래 다시 올라가겠지. 기다리다가 점점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 하다가. 또 올라가니까 아니야. 더 올라가서 본전 찾아줄 거야. 다음 달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더 다음 달에 갈 겁니다. 또 떨어져. 그러다가 무너지니까. 손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을 왜 여기에서 만지냐고요. 잠시 먹고 나온다 그러면 몰라도.
이걸 무슨 장기 투자한다고요? 그죠? 주도주로 갔을 때는 한 번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매디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 형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석 투자가 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가가 30만 원 간다고 변동성에 찾아서 빌라봉처럼 그냥 행동하지 마라.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면 그 자체로 손실로 이겨진다. 그죠? 삼양식품 좋은 종목하니까 좋은 기업을 꾸준히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업이 기업가치에 수렴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평균 회귀다. 그죠? 평균 회귀의 원리다. 아, 좋은 주식을 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삼성 삼양식품은 나는 아직도 갑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또 괜찮이 뭐죠? 닭볶음면이 잘 돼서 실적이 너무 좋대. 아,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안 팔어. 마음대로 해, 안 팔어. 그죠? 이게 또 이게 횡령사건 터지면서, 그죠? 횡령사건 터지면서 쭉 내려왔잖아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해야 되는 거지. 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했잖아요. 또 내려왔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수해야지. 또 올라가죠? 매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수익은 커지는 거잖아요. 오, 그럼 바닥에서 산 사람은 지금 얼마일까요? 나 팔고사고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들고 왔거든요. 3년. 얼마예요, 지금? 3년 들고 온 사람은 250% 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천만 원 담았으면 벌써 얼마예요? 2,500 벌고서 웃고 앉아있죠. 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의 동업분이 안 했어요. 나 2,500 벌었습니다. 또 갑니다. 이게 뭐죠? 더전 비전도 참 박스권에서 처음 추천해가지고 지금껏 들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껏 들고 왔어도 아무 주식시장은 끝나지 않는 게임이다.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안 간다고 자신이 끝내버리는 거지. 주식은 가고 있잖아요. 돈이 적은 사람은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죠? 빨리 부자 되려고 했더니 가서 급등 좀 먹다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한테 쫓아가서. 그죠?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좋은 주식을 동업한 것 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400%가 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언어를 이해하라.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 주식의 언어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나 주식 언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피터 린치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죠. 벤저민 그레엄은 뭐라고 그러나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투자는 처음부터 하지 말래잖아요. 그것도 혹시 잘못될까봐 기업의 순유동자산의 3분의 2하에 해당되는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안전마진이 확보돼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재무분석 보람은 안 봅니다. 주식의 언어를 모르니까 기업과 친구가 될 수가 없고 동업도 할 수가 없고 주식의 언어를 모르니까 거짓 정보와 실신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나귀 귀처럼 귀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죠? 혹시 좋은 정보 없을까? 전문가님, 정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정보. 정보가 돈을 벌어줍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들고 엉덩이를 깔고 안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돈을 벌어주니까. 아까 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죠? 크리넨 사이언스를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10년 동안 들고 왔으면 얼마? 2600%. 와, 대박. 고형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전에 사서 들고 왔으면 얼마? 삼성전자가 와서 울고 가야 돼. 예.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울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얘는 얼마예요? 예. 얼마? 2792%야. 아, 그러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2009년에서 지금까지 보면 얼마요? 얼마요? 426%. 그래도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돈을 더 벌어준다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끊임없이 투자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질문 딱 합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 아니면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 그러면 대본에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음마 아파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줘. 그럼 깜짝 놀래요. 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백테스트 해본 적 있어? 아니요. 2006년에 은마 아파트가 얼마 갔냐면 16억 5천만 원 갔습니다. 아, 20억까지 지금 갔죠? 예, 네, 16억 5천에서 20억.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지금 16, 2006년에 16억 5천만 원 했습니다. 그죠? 노무현 정부 때 자기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나하고 아들하고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은 절대 올리지 않겠다. 근데 최고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006년에 16억 5천 갔던 게 지금 이번에 20억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4억, 뭐죠? 3억 5천 버는 거예요. 근데 16억 5천을 여기다가 만약에 삼성전자 샀으면 얼마 벌어요? 400%만 잡아도 16억 5천이면 아, 생각이 안 돼.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배면 얼마야? 16억이. 64억이 돼, 64억. 그런데 금마 아파트에 가가지고 지금 그죠? 16억 5천짜리, 20억짜리 지금 벽에 비고 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았다면 내가 빨리 팔아다가, 아휴, 얘라, 너, 니네 재건축하려고 신나게 들고 있어라. 나는 그거 팔아다가, 16억 5천, 20억에 팔아다가, 얼른, 그죠? 분당 가서 살고, 얼마로? 아, 뭐, 6억이면 사겠지. 7억이면 30, 똑같이. 32평 같이 똑같이. 아니, 더 늘려가지, 뭐, 48평으로 까짓 거. 그럼 뭐, 10억 주고 10억 남잖아. 그럼 10억 갖다 여기다 사줬으면, 아, 돈이 얼마야, 아휴. 아휴, 돈이 얼마야. 재건축 왜 기다려? 또, 자가 부담금 또안 들어가나? 아이, 그거 하나 안 해. 어디다가 벽에 불고 다 팔아다가 여기 사고 있으면 떼돈 버는데. 아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가다 벽에 비고, 오늘도 벽에 비고 자고서. 야, 이거 35억 갈 거야. 야, 16, 20억 갔으니까 이제 재건축하면 이거 30억 갈 거야. 맨날 이 노래 부르고 앉아 있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주식의 언어를 모르니까 증권사 직원이나 잘못된 전문가 추천주로 분석도 되지 않은 종목을 주어도 자신이 왜 사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무조건 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재무 분석의 기초를 배우라는 거예요. 경제 신문을 볼 시간에 재무제표를 한번더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기업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지 아닌지, 부채가 많아서 까먹는지 아닌지, 이자 하나 내는지 못 내는지, 자본을 까먹어서 자본상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교환사채나 신주수권 사채를 밥 먹듯이 발행하는지 아닌지, 3년 연속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그죠? 투자에 대한 자신 있게 이 기업을 동업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주식 발행을 밥 먹듯이 해서 주식을 희석시키는 그런 기업의 주주 자산 가치가 올바로 갈까요? 이걸 희석 자산 가치라고 해갖고 자꾸 떨어뜨리는 기업의 배신 행위하죠. 차, 신라젠이 올라가니까 야, 신라젠 올라갔어. 알았어. 빨리 돈 챙겨야 돼. 그
대주주가 천억이나 팔아 먹고 개인 투자자들을 아프게 만드는 사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삼양산업은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지분을 팔아먹은 신라제는 대주주가 나쁜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죠? 여러분이 주식을 아니야 주식을 장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이 갈비집을 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만있어 봐. 오늘 갈비가 몇 그릇이나 팔렸지? 자, 매출액에서 그죠?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외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공제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겠죠. 이 순이익이 뭐예요? 법인세를 공제하면 이 당기순이익이 되죠. 당기순이익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퍼를 계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퍼가 10.87인가 그렇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거래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KRX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면 예, 거기서 시장퍼를 그러면 10.87? 알았어.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그거를 역순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투자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한 9. 몇 프로 나오더라? 9.7%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지금 은행 금리는 얼마예요? 1.5%? 그럼 9.75%? 그럼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그럼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돈이 흘러가는 거 이해하기 쉬운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시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왜? 주식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에요. 노후를 보장해줄 굉장히 좋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막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삽니까? 예? 그리고 막 손절합니까? 안 사면 되잖아요. 아, 그 갈비집에서 매출 원가, 고기 양념 등등 뭐 파값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도 들어가잖아요. 판관비, 월급, 광고, 임대료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영업의 이익은 뭐예요? 아,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겼어요.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서 이자 주죠. 영업에 빌린 대출 이자 환율 손실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 남았어?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금 흐름을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동업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돈이 벌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안 봅니다. 뭐만 보여? 오로지 차트가 무슨 뭐 대박을 주는 것처럼 차트만 하고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차트의 언어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 사서, 언제 타이밍에 사서 언제. 그죠? 가치를 알고 타이밍을 알아야지. 가치를 모르는 타이밍은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매출액 증가까지 일어날 때 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기업이 돈을 버니까 여러분이 돈벌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 기업이 돈을 버니까 여러분도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못 벌어봐요.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죠. 그죠? 아,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안 사. 부실 종목에서 돈 번다고 거기만 가요. 아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조정받았나요? 수익률이 또 떨어졌네? 그죠? 아, 이런 거예요, 주식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투자 비중을 지키랬더니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해가지고 하여튼 소설을 써 그죠? 소설을 써가지고 정은이끼리 회담한다고 뭐
갖다 있는 대로 몰빵을 하고. 한진해운 망했으니까 얘가 대신 돈 벌어준다고 갖다 뒤따 걸었다가, 아휴, 다 죽여버렸어. 투자자들 30명을 깡통냈어. 나 어떤 전문가라고는 말을 못해. 우리 엑소는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에 유명, 지금도 TV에 잘 나와요.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망할 수가 없죠. 안 팔았는데 망해요? 좋은 기업은 안 팔으면 때가 되면 기계 올라와서 돈을 벌어주고 가거든요. 그죠? 그러다 뭐 있는 대로 또 질르래. 집 팔아 사고 전세 빼다 사래. 깡통이지 뭐. 관리 종목 넘어갔죠. 이 실제로 많이 그래요. 우리 제가 아시는 분 집사님 친구도 뭐 이거 전세금 4천만 원 자기 재산 돈 2천만 원 빌린 돈 4천만 원 했고 1억을 갖다 몰빵 10대 1 감자 템플턴 자산운용도 5.5% 신고했다가 3% 매도하고 10대 1 감자당해서 돈 왕창 날렸어요. 가지 마라 제가 우리 일원들 가지 마 큰일 난다. 역시 10대 1 감자야. 물렸다가 그냥 주라니 또 가서 먹는다고 무슨 돈 본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분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서 무슨 자기 아는 이사가 무슨 뭐 정보를 줬다고 뭐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정보에 따라서 자본 잠식되어 있는 기업을 뭐 좋은 일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정보 받고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쫓아 들어갔다가 1억을 깡통 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기업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분석하면 저 기업이 3년 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캠피셔가 자기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고 그래요? 3년 이내에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 그런데 그런 건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죠? 차트가 뭔가 엄청난 일을 벌릴 거라 차트만 보고 가다가 콕 깨지고 터지는 거죠. 또 가면 뭐 3%에 칼같이 손절해준다. 뭐 칼같이 손절해주면 돈 안 나가는 건가요? 증권사 돈 벌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을 사서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번 시장이 비관주의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쇼킹한 얘기 중에서 한마디 할게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본 것이 마인 회장의 일대기를 봤습니다. 많이 보진 못했고 잠깐 눈을 떴을 때 마인 회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 그걸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마인 회장의 실패한 인생은 하여튼 뭐 경찰을 지원했는데 5명 뽑으면 자기는 아 4명 뽑으면 뭐라 그러더라? 자기는 5등을 하고 회사에서 들어가려고 뽑으면 30명 뽑으면 자기는 31등에서 꼴찌로 떨어지고 떨어지기를 아주 밥 먹듯이 했더만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죠? 링컨 대통령. 20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후에는 맨날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에? 링컨이 그랬어요. 대통령 외에는 떨어진 걸 밥 먹듯이 했어. 마인 회장은 떨어지기를 진짜 이 사람은 링컨에 아마 10배는 더 했을 것 같아. 인생이 떨어지는데 아주 그냥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뭐 하는 것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떨어졌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떨어졌을 때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그걸 돌아보더라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손실이 났으면 왜 손실이 났는지 그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귀라는 거예요. 아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잠깐 보는데 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 그래.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걸 돌아봤을 때 자기가 앞으로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실망해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수십 번, 한 30번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떨어지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나중에 떨어지는 게 그냥 이골이 나더래요. 그걸 이겨냈을 때 마인 회장이 됐잖아요. 거기서 인내심을 배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시장이 폭락할 때 이 기회가 온다. 폭락할 때 기회가 온다. 연기금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또 떨어졌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가서 누르고, 그죠? 딱 지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남들은 다 비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낙관주의에서 매수를 가담하더라. 이해가시죠?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낙관주의로 가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더라. 그죠? 낙관주의에 빠져서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매수해서, 그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갑니다. 다섯 번째,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근시안적 손실 혐오증을 버려라. 무슨 얘기냐? 왜 종목의 실적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떨어뜨릴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동경제학에서 근시안적 손실 혐오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리스크 중에서도 손실에 대한 리스크, 수익에 대한 리스크보다 손실에 대한 리스크 혐오가 2.5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회피형 투자자는 이익보다 손실에 너무 민감해서 동일한 규모일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2.5배 정도 더 영향을 줘서 여러분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더전 비전도 지난번에 공매도를 쳐서 이렇게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죠. 견딜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왜 안 나와? 네, 더전 비전 이때 개파라고 그러다가 무려 16%를 빠뜨리고 그 다음에 또 한 5% 더 빠뜨려가지고 무려 20%를 팔아서 이 두 번에 걸쳐서 큰 손들은 얼마를 챙겼을까요? 이 한 번에 250억을 팔아다가 순식간에 40억을 챙기고 순식간에 큰 손들은 또 팔아서 이틀 동안 돈을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아, 60억은 챙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일일이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팔까요?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기업이 나쁜 일이 벌어졌나 봐. 그러니까 매도해야 돼. 잘라버리죠. 잘라버린 순간 올라가 버리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로 무섭죠. 기관 큰손 외인들이 끊임없이 공매도를 쳐서 개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돈 갖고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금이 많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금이 있나? 250억? 아이고, 그러면 주식 안 하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다 여기에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딱 조사하면서 아이고, 그 개인도 또 죽었다. 죽었어. 저거 다 도망갈 거다. 죽는다. 여러분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럴 때 더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큰 손들이 갖고 놀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포기할 때쯤은 역발상으로 매수 들어가고요. 그게 우리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무서운 겁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한 종목이 수익률과 동시에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경우 그 종목의 시장은 실적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사적 수익률에 가까워진다. 그죠? 역사적 수익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여러분을 돈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장기 투자자예요. 손시안과 손실 회피가 그죠? 너무 근시안적 손실 혐오증으로다가 종목의 실적을 너무 빈번하게 평가하면 그 손실 혐오 때문에 수익률이 점점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회피가 근시안과 결합하게 되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자꾸만 빈번하게 평가하게 되고 투자자는 이익보다 손실 입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보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투자 손실 난 거에 대한 꼴을 못 보니까 자꾸 자르게 되는 거예요. 자르게 되면 손절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손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이 정답인 줄 알아요, 손절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이 정답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 손절하랬잖아요. 전문가들이 틀렸습니다. 손절하랬잖아요. 그럼 손절이 정답일까요? 손절 때문에 자신이 망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요. 제 친척은 5억을 날렸어요. 10%는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냐고. 좋은 종목을 왜 팔아? 들고 있으면 다시 수익 주는데. 왜 팔아? 아, 손절이 무조건 10% 빠지면 손절하라는 그게 법인 줄 알았는데. 그못 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손절하면 11% 수익이 나야 여러분이 본전을 찾는 건데. 손절하다 깡통 내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본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이상을 내가 돈을 벌어야,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멋진 인터넷에서 나온 것이 자기가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뭐 돈을 18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수료만 갖다 바친 게 9억 8천인가? 얼마예요? 그래도 다행히 돈을 벌었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손절을 밥 먹듯이 했으면 수수료만 그랬는데 그 사람은 손절 안 하고 맨날 이익만 냈을까요? 불가능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래서 주식은 손실 효모.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점검시마다 권장할 만한 기간이 아닌 짧은 주기는 주식들의 실적을 매끈하게 평준화시키면서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주식을 편입하게 되고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손실 혐오를 고려하면 종목 실적의 빈번한 확인이 투자 수익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리스크 회피 비용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저는 손실도 난 것도 없고 이익 난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30%만 올라가면 잘라요.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30% 올라가면 자르고요. 떨어지면 또더 사요. 수익을 지금 그 좋은 장에 2016년, 2017 좋은 장에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서 조정하면 그거 수익 뺏길까 봐 잘랐고 떨어지면 더 사서 본전이 빨리 본전 복구해야 되니까 더 샀다가 겨우 본전 찾으면 또 자르고 그러니까 1억 3천 투자했는데 돈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안 까먹었으니까 그랬더니 하긴 그래요. 그나마 안 까먹은 건 천만다행이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답이 안 보일 때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갖다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정답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오답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어? 진짠가?
그죠? 오답을 보면 정답이 나왔죠. 그게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정답을 찾으라 하지 말라. 오답을 찾아라. 더 쉽다. 내가 뭘 잘못해서 돈을 잃었는지 여러분이 오답을 찾으면 정답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뒤집으면 정답이잖아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저 오로지 시장을 전문가들 따라다니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정부의 전문가님은 이런 얘기만 주로 할까요? 전문가 방에서 재무분석 이런 거다 배우니까 뭐할게뭐 있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걸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니까. 제 방에서 그래서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 인내심도 커지고, 아, 이게 뭐구나.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손실 혐오를 자꾸만 내 포트에 있는 손실은 꼴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르게 돼서 실적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백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서 떨어져도 끝끝내 돈을 벌 때까지 안 팔더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이 100억이 됐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놔요. 떨어지면 손절. 수많은 전문가들이 손절이 정답인 것처럼 외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더라. 업황이 상승할 때 여기 뭐죠?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너나 해. 또 주도주 타령이네. 참 대본에 이래버립니다. 결국 주도주 나는 못 잡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 당신은 주도주를 못 잡았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이 난다. 제가 그래서 피터 린치 얘기를 많이 들었죠. 피터 린치는 김어걸이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된다. 자, 멋진 이야기죠. 요거 재밌었습니다. 오늘 더 올라갔는지 아직 안 봤는데요. 케이지바트. 지난번에 딱 폴더블폰이 나올 때가 이때였습니다. 한번 사보시죠. 에이, 100만 원만 사봐요. 괜찮으니까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가다가 뭐죠? 폴더블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량 나와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3개월 걸려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걸렸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요날 종가로 추천이 나갔어요. 3시 한 5분 정도에 매수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경첩 수혜주. 그죠? 폴더블폰에 뭐? 힌지. 접었다 폈다 하는, 그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경첩이잖아요. 문 닫고 여는 거. 딱 똑같이. 오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더 올라갔나? 아유, 더 올라갔네. 제가 어제도 우리 이런, 옆으로 쓸 겁니다. 이때 못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야 되지. 왜? 왜? 폴더블폰이 디스플레이를 40% 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들기만 하면 그냥 매진이야. 그죠? 폴더블폰이 만들기만 하면 매진이야. 그럼 얘가 이거로 그냥 끝날까요? 이 수익만 주고 이건 얘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못산 사람, 유료인데 제가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못산 사람 분할 매수 들어가라. 못산 사람 분할 매수 들어가라. 좋은 일또 벌어진다. 그럼 얘는 실적이 이번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적이 개선돼서 흑자 전환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펀더멘털이잖아요. 아, 못 사보지 또. 아이고. 좋은 종목 사람은 안 사고 가만히 있어 봐요. 급등 상한가 먹는 거 쫓아가서 빨리 급등주 주세요. 급등주 주세요. 괜찮아요?
좋은 종목 사는 방법. 와, 가서 좀 더 나가라. 야, 오늘에는 뻥 나가면 안 될까? 근데 뻥 나갈 것 같진 않아. 옆으로 서야지. 그죠? 옆으로 서라. 옆으로 서면 나도 따라가 보지. 우리 유런들은 뭔지 벌써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옆으로 쓴다. 그래서 옆으로 쓴다 그랬더니, 전무관이 내일 옆으로 쓸까요? 내일 옆으로 서요.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 못 나가요? 예, 못 나가죠. 옆으로 서야 정상이죠. 옆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더 서. 그죠? 더 서. 아, 박스권 더 만들어. 그럼 내가 그때 사지. 그럼, 우리 일원들은 벌써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은 거죠. 아, 옆으로 쓰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들고 가야 되는지. 자꾸만 이런 종목 사가지고요. 싸다고. 전문가님 싸잖아요. 싸지 않아요. 부전돼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요. 하, 너무 싸서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 안 나와? 퓨전. 아니, 219원이야. 너무 싸잖아요. 이거 사면 안 될까요? 아유, 23% 빠졌어. 이런 거 부실 종목도 여기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물린 사람, 가면서 물린 사람 있어요? 물린 사람 한번 5번 눌러보세요. 부실 종목이 어디서 상한가 간다고 또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다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 어떻게 됐어요? 25대 1 감자래. 이야, 말도 안 돼. 아니, 10대 1 감자도 아니고 5대 1 감자도 아니야. 25대 1 감자야. 그러면 그냥 깡통이지 뭐예요. 이게 또 차트가 만들어준다고 또 뒤따 들어갔다가 더 먹는다고 붙들고 있었으면 죽었잖아요. 부실 종목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부실 종목 그냥 태어나서 얘 가보지도 못했어. 봐봐요. 영업이 한 푼도 못 내고. 아이고, 나 죽겠네. 유보도 다 까먹고. 어떡해요.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뭐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다행이면 뭐래. 돈 다 까먹었는데. 아니, 주가가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아,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25대 1 감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에? 그래도 부실 종목을 산대, 급등 나간다고. 에? 89%, 90%가 빠졌는데, 거기다 90%가 빠졌는데, 그러면 1000만 원 남으면 90% 빠졌으니까, 남은 거는 뭐예요? 1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서 25대 1이니까, 100만 원이면 4만 원 남는 건가? 완전 깡통이네. 관리 종목 되기 전에 여기서 그냥 권리락 돼갖고 또 박살을 권리락 배당락 하면 뭐합니까? 돈 줍니까? 결국 박살나고 그러지. 이런 거 사면 아니 된다고 그래도 사지요. 부실 종목이 뭐 돈 벌어준다고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갔다가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죠? 이런 거에 물리면 약 있어요? 약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부실 기업 만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그래도 수많은 전문가들도 부실 종목 추천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 왜 전문가들은 부실 종목 추천할까요? 왜 그래요? 급등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부실 종목이 급등을 잘 해주거든. 정상적인 종목은 급등을 잘 안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급등 상한가를 잘 주거든. 그거 먹여줘야 되니까 급등 종목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종목이 급등 나가는 거 봐시오? 예? 아까 봤지만 크리넨사이언스 이렇게 가는데 얘가 급등 나가냐고요. 그냥 계속해서 가지. 찔끔찔끔찔끔. 그죠? 아니, 찔끔찔끔찔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도대체. 엄청나게 가잖아요. 얘도 더 나왔나 모르겠다. 아, 실적이 좋다는데. 맥주가 잘 팔린다는데. 그죠?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겠죠. 일본 맥주가 안 팔리는 덕분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또 갑니다. 텔레칩스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좋죠. 매수해보라.
일본의 삼성이 재팬 2020 비메모리 선포에 함께한 기업이다. 그죠? 등락한다고 매도보다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여겨서 분할 매수 가보죠. 그러면 좋은 일은 알아서 만들어 주더라. 누가 시장이.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 갖고 가라면 안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죠? 자, 또 그럼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 벌써 수익이 제법 났잖아요. 뭐예요? 젠벡스가 100일 조정 3일 상승을 끝나버렸네. 이야, 그죠? 좋은 기업을 보유하면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렇지만 잘 참으면 수익까지 챙겨준다. 여러분은 다만 보유하지 못할 뿐이다. 전문가 아닌 나 못 들고 가. 에이, 그냥 빨리 급등 먹는 것만 줘. 그죠? 급등 상한가 먹는 것만 주세요. 질러! 그러면 또 질러, 또, 그죠? 질러 종목이라거나 무슨 몰라. 여러분이 질러 종목인가요? 예. 그러다가 깡통 나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 없는 주식은 상승할 때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성장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무슨 종목을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을 감동을 주실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하고 감동을 줄 종목이 뭐냐고요? 그죠? 우리 미래 감독님도 계시네? 자, 감동을 주실 종목이 뭐냐고요? 그것이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여러분을 감동을 줄 가능성이 크죠. 왜요? 돈을 보니까. 아니, 돈 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럼 여기 한 분도 안 왔을 거야. 왜 온 거예요? 애들 말래. 돈 벌러 왔잖아요. 그죠? 돈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부실 종목 사가지고 행복해질까요? 좋은 종목 사서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좋은 종목 살 때 행복해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랬기 때문이지.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읽으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트렌드를 읽는다. 기업의 업황을 보면서 주도주 산업이 무엇인지, 사양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아니, LCD가 나오면 LED가 나오고, LED가 나오면 OLED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LCD 공장 회사만 뒷다 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시장의 트렌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은 빠른 속도로 LED로 가고 있는, OLED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LCD 회사만 사고 있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좋은 기업을 투자할 기회를 얻는 거다. 아, 그래요? 업황이 항상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뉴스를 읽고 트렌드를 읽어내려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IT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IT가 나간 게 뭡니까? 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청나다. 오늘 조정받았네. 전고점까지 돌파했어. 그러니까 IT가 나간다 그런 거죠. IT가 나갔잖아요. 아이고, IT들이 얼마나 나왔어요. 삼성전자 미래 쪽이죠. 탕경면에다가, 충남 탕경인가요? 탕경면에다가 13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났고. 그죠? 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으로 133조를 투자한다니까 또 난리 났고. 야,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돈을 더 벌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뭐죠? 펀더멘탈을 보면서 아,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겠군. 딱 보이잖아요. 나갔나요? 자,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폰이 나간다니까 덕산네오록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OLED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번다 그래도 그런 건볼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급등 나가는 거 주세요. 아침부터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스토캐스틱 깔아놓고 거기다가 또뭐 MACD 깔고 그 다음에 상대 무슨 뭐 RSC 깔고 뭐 깔아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몰라요. 저는 단타를 안 하니까. 그죠?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들고 왔더니 알아서 돈 벌어주대요. 그럼 알아서 돈 벌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죠?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정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럼 업황을 보기 위해서 반도체를 봤을 때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니까 IT가 갈 수밖에 없었구나. 쭉 올라가니까 IT가 가네. 그럼 여러분 IT가죠. 가만있어 봐.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나 보지? 그죠? 점점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쳤지요. 그죠? SFA. 너도 나갔냐? 또 뭐가 나왔어요? 테스, 뭐, 아유, 난리 났지, 뭐. 저 유니 테스트 좋아. 까짓거 유니 테스트. 너도 나갔냐? 그 다음에 유진테크, 뭐, 전부 나가니까. 아니,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오늘 얜 또 나갔네. 야, 이치. 또 급등 나갔네. 아니, 나 2019년 그냥 샀어. 삼성전자 나갈 때. 여기다 거다 납품하니까 나는 삼성전자 대신 예사야지. 삼성전자 33% 나가는 동안 유진테크는 57% 갔네. 아이, 난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좋은 종목 사놨더니 더 먹었어. 이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방법이잖아요. 삼성전자만 노래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더 번다고 그래도,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또안 믿으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 사면 돈이 더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빠요? 아니, 가잖아요. 박스 돌파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나 드디어 박스 돌파다. 까짓 거 뭐.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자리야, 이거 매수할 자리. 기가 막히잖아요. 아우. 딱 매수. 전문가님, 매수 괜찮아요? 매수 들어가. 좋아, 좋아. 또 나간다, 또 나가. 매수 들어가. 박스. 끝난 거 아니야. 또 갑니다. 박스권에 매수 들어갔더니, 장난 아닌데. 이게 여러분이 수익 내는 방법이잖아요. 항상 투자하는 업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거.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 그럼 여러분은 리밸런싱을 할때 어떤 종목을 먼저 자를까요? 수익 난 종목을 먼저 자를까요? 손실 난 종목을 먼저 자를까요? 개인 투자자는 절대도 기다리는 투자를 잘 못한다. 매수한 종목에서 수익 나기 시작하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재빨리 팔아서 먹고, 팔고 나면 오르면 이제 후회 막심합니다. 아, 내가 더 들고 가야 되는데. 괜히 팔아갖고 말이야. 수익 날걸다 깎아먹었어. 참. 그죠? 맞아요? 아우, 전무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내가 팔면 꼭 올라요. 그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난 주식하고 안 맞나 봐요. 뭘안 맞아요? 사는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안 맞는다고 그러죠. 그죠? 마이너스 난 종목은 손절하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올라오겠지 하면서 보유, 계속 보유. 그러다 어떻게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들고 있다. 그 고평가라서 주도주로 간 종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50% 깎아주면 좋다고 들어갑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식을 매수하는데 실적이 악화되면 매도해야 되고, 실적이 역사적 최고 수준이나 등 급등해도 매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꾸준한 성장을 보고 매수했다면 일시적으로 브렉시트처럼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투자자는 모든 종목에서 수익 낼수 없습니다. 그죠? 포트를 짰을 때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 역시 그런 명인도 10개 종목을 보유했다면 4 내지 5개 종목이 대박을 주고 서너 개는 그저 그런 수익에 두 종목은 형편없는 수익이었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을 사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커진 거는 3년이 지나서부터더라.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3년 기다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들하고 실제로 질문을 해봅니다. 자, 내가 3년 보유할 수 있는 사람 3, 2년 보유할 사람 2, 난 1년까지 분이 못 보유합니다. 1, 10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0,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죠. 제가 우리 유리원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몇 년이니까 대부분, 자, 내 인생짱님 1년 보유할 수 있대잖아요. 나 그 이상은 못 들고 갑니다. 그죠? 1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님은 가능성이 있다. 100억 자산가 만들겠네. 분리불륜이 2, 3년. 로산이 3년. 그러니까 피터린치도 3년이 지나서부터 수익이 본격하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40몇 살에 은퇴해버렸죠. 시장 떠난다 그러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떠났습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공시 등을 확인해서 수급을 체크하는 일 등을 열심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손절을 고려할 타이밍은 마이너스 15%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이미 민병기 교수가, 부다대사님도 어서 오세요. 교수가 이미 우리한테 그 매트릭 스튜디오에서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기관에 여러분이 있다면 기업 분석을 해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추세 이탈로 보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해야 된다. 그런데 기업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더 사야 되죠. 그래서 좋은 주식은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에이, 알긴 알겠는데 내가 못 들고 가요. 전문가님 혼자나 하세요. 수익은 그래서 모험의 대가처럼 시장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에 투자하고 보유한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수익이. 그래서 리카싱 회장도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인내심이다. 홍콩의 제일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부자 되는 방법은 인내심이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을 잘 보기 어렵다. 아직도 투자 철학이 없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흔들려서 매도할지 보유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좋은 전문가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겠죠. 자신의 방향에 어떻게 해요? 투자 방향에 고정시킬 닻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죠? 자신의 투자 인생에서 그죠? 나를 방황해서 고정시켜줄 닻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누구예요? 템플턴일까요? 다른 전문가일까요?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닻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오시죠. 방황의 끝을 만들어준다면 그죠? 템플턴한테 오시고요. 자,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각국이 유동성 확보로 기준금리를 갖고 인하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도 0.25% 낮췄습니다. 미국도 0.25% 낮췄습니다. 누구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개인 겁니다, 이거. 미국 나라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게 아마 로스차일드 가문 걸 거예요. 여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동물인가요? 동물인가요,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때요? 한국은행. 에? 한국은행. 그럼 우리나라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고배당 받으러 가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 펀더멘털 좋아지니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뭐 얼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555, 어닝스 예상.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
그죠? 탄소섬유 개발해서 기업분할 통화해서 얘가 올라갔죠. 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따로 또 있고요. 일본 소재를 고수했지만 이제는 수출 규제로 인해서 목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고 협업이 좋아져서 기초 산업을 키우는 글자가 틀렸네.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사우디에 들어갈 거고 어떤 분이 유튜브에 들어갔니? 아주 자기가 자랑을 엄청나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아주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몽창 다 몰빵을 했어. 돈을 갖다가 아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 재산은 있는 대로 다 모을. 그것도 또잘 사기 나오면 몰라요. 급등 나갈 때 쫓아가서 사놓고 떨어질 때마다 또 뭐죠? 물타기를 했어. 아주 훌륭하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물타기를 잔뜩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있는 재산 없는데 거다 갖다 몰빵을 다 했대요. 유료방송 가고 싶어도 돈이 없대. 왜? 한쪽에다 몰빵을 해놨으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야. 수익 나면 좀 잘라다가 유료방송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에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이 참, 한 번에 뭔가가, 그죠? 팔자를 고쳐보려고 자꾸 그래요. 그거 안 좋은 건데. 그죠? 그런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왜한 번에 뭘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 성형수술도 한 번에 고치면 어떻게 난리 나지, 뭐. 그죠? 난리 나지. 그래서 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면서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치 투자, 기다림의 미학. 말은 참 좋은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들고 가는 건더 힘들어.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 그죠? 정상 JLS. 아,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죠? 주가까지 상승한다면 금상첨화겠네? 아, 이게 배당이 장난 아니야. 그죠? 정상 JLS. 아, 이거, 유진테크 또 나갔네. 어떡하냐? 우리 유료원들. 시장에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데. 배당이 430원 줍니다. 작년에도 줬고 재작년도 줬습니다. 배당이 430원이면 대충 7천, 8천원 잡아도 5, 8, 40, 어우, 4% 이상을 주네요, 배당이. 사야 되나요? 배당주. 진짜 배당 줍니까? 네, 배당 줍니다. 배당을 매년 420원 주다가 43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430원을 준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주가에 비해서 최소한 지금 8,000원 잡아도 네, 4%. 4830. 네? 4.4%, 4.5%. 이 정도는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배당이 고배당입니다. 여러분이, 아, 난좀 사고 싶네. 은행 이자 갖다 넣어봤더니 돈도 안 되고 여기다 갖다 배당이나 좀 받을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잖아요. 일곱 번째 간단히 하고, 자, 여러분이 유료 공부하실 분은 언제든 들어와도 좋고요. 개인 투자가 극복해야 할 콤플렉스는 포트를 너무 자주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할 때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게 되죠. 어떤 회사가 좋아 보이면 안달을 하게 돼요. 돈이 있을 때는 더욱 못 참고, 돈이 없을 때는 조정이 오면 매도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합니다. 지나 보면 며칠을 기다려 매수하면 좀더싼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내가 매도한 종목이 다시 반등하고 매수한 종목이 반대로 조정에 들어간다. 그죠? 이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팔았더니 그놈이 더 올라가고, 안 샀더니 샀더니 그놈은 또 떨어져요. 참, 아주 까꾸르만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까꾸르만 골라서 가는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나 그래서 기본 조사를 해야 되고, 그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부채는 감소해서 현금 흐름은 꾸준히 좋아지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슬프게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팔고 나면 주가 오른다는 인식이 가슴, 머릿속에 팽배해지죠. 오를까봐 못 파는 경우가 더 많아요. 팔면 오른다는 꺼림칙한 생각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차라리 다음 투자자를 위해서 이익을 남겨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까치밥은 다 먹지 마라. 까치밥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포트를 담고 갈때 갈비가 맛있게 생겼네. 오늘 점심에 갈비 먹을까? 그죠? 자, 이렇게 포트를 짜놓고, 그죠? 포트를 짜놨으면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깨지면 요거 멍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바구니에 담았으면 어떻게 해요? 들고 가는 거죠. 뭔 일이 생길까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2020년 항해에 대한 선박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LNG 선박이 대한민국 최고 강점으로 가니까 수주 싹쓸이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해는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100%도 나가기도 하고요, 자기 돈에.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 좋으시, 뭐가 가면 되는데, 그냥, 잘 모르니까. 추세 상승에서 꾸준히 가고 있는데 안 들고 가요. 그죠? 안 들고 갑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갈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한화 디펜스에서 K9 자주포하고 항공 수요 증가로 부품 생산으로 잘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못 들고 가요. 들고 가면 돈 버는데도. 그죠?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지 못해서 실제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가서 그냥, 그죠? 부실 종목 사고 와요. 공부를 해서, 그죠? 부실 종목을 사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들고 가면, 그죠? 졸업하고 나가도 가만히 들고 가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고 당장 무슨, 그죠? 1개월에 뭔가 되려고 그죠? 그러니 왜 공부를 합니까? 내가 평생 투자할 거잖아요. 오늘 하고 말 건가요? 주식은 오늘 하고 말 건가요? 내일 안 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식장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포트를 짜고 가면 평생을 갖고 와도 되잖아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게 뭐가 있어요? 그 기초를 가르쳐 주는 방이잖아요. 평생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종목에서 몇푼 났다고 내일 여러분은 안갈 거예요? 주식시장 평생 가야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은 그래서 평생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길, 투자 교육을 가르치고, 그죠? 유료 방송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기초를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포트를 짜고 평생 가세요. 그 다음엔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아무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가요. 아, 오늘 당장 이거 모아서 단타 잘라 먹어서 여러분 돈 봅니까? 내일 또 잃어버리면, 그죠? 그러나 주식은 오늘 배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교육비가 아깝다 그러면 뭐, 그죠? 그 사람들은 매일 돈 버는데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 주고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투자의 진정한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평생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육이 안 되면 맨날 전문가한테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전문가한테 갖다 회비 갖다 맨날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나는 부족해서 혼자는 못하겠다. 그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어떤